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은 1에서 5cm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8도 안팎에 머물었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요. 모레 아침은 1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미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점차 다른 해안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한 곳들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8도, 한평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0도, 광양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신안 10도, 진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물결이 최고 5 m 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추위와 함께 눈비가 이어지다가 모레 낮부터 추위가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